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크게 그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그 교리에 대한 적용인 삶과 윤리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를 좀더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후반부는 그 본론적인 그 삶과 윤리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5장 13절까지로 끝나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이 로마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저자인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심정,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제 열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바울 개인의 이야기와 심정을 다룬 이 오늘 본문 이후에 그 결론 부분도 참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왜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쭉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먼저 바울이 그왜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 14절, 1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가 이미 참 성숙하다는 걸 여기서 지금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고는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대로 살고 있고, 그렇게 성숙한 것들이 많은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왜 당신들에게 이 로마서를, 여러분,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내용을 담은 로마서를 보내주기를, 편지를 보내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 믿고 또 나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여기 계시는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교회 중직자들이 이 바울의 정신, 나는 복음을 잘 알지만 그리고 또 나름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복음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음 듣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함으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오래 예수 믿은 또저 같은 목사, 교회의 중직자들, 그들이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난다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늘 복음을 가까이 듣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로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뭐 전도왕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기술을 계속 듣고 외우고 자기가 먼저 그것을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정리가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또내 귀에도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또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1대1 양육, 그 16주 동안에 복음의 엑기스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정말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복음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늘 대화하면서 다락방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건그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너희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래 예수 믿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복음의 정신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가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자기가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느냐? 두 번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를 왜 썼다고요? 은혜의 감격을 억누르기가 어려운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이 참 부러운 것이요, 그리고 또 바울에게서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행동들이 거기에 얼마나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할 때 머리 좋은 놈은 노력하는 놈 못 당하고 노력하는 놈은 즐기는 놈 못 당한다. 아, 이상하게 꼭 이럴 때 놈놈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거 정말 이것만큼 진리가 진리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노력을 하려고 해도 내가 즐겁지 않은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면은 자기 모든 행동의 그 출발점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로마서 우리 이번에 공부해봐서 알지만요, 남이 쓰다 놓은 그 공부하는데 읽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지금 집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걸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본문의 바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 드라마 대사, 그 요즘에 제가 또 이 나이 들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팍팍 넘쳐가지고 그렇게 옛날보다는 드라마가 재밌어요. 안 보려고 요새는 애를 막 좀 써야 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 패턴이 뭐 그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요. 여러 이 비슷한 말이나 같은 말을 대사 속에서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종종 제가 들었던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야. 아, 드라마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검은 머리 짐승은 사람을 지금 빗대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아, 사람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니까요, 인간 말고 진짜 짐승들은요 주인이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주면은 절대로 배신하는 일을 안 합니다. 강아지를, 고양이를 왜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키워보면은 진짜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요 그 주인의 호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 저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딱 말하고 표현하진 않지만 제 마음으로도 그 대사가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섭섭할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이게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일평생 동안, 이 사랑의 선순환 아닙니까? 그 감격 속에 있으니 주님이 계속적으로 그 바울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바울의 일생은요 식지 않는 은혜의 감격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섭섭해가지고 이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닌데 그렇게 후회하게 하는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이 부록이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하는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바울의 귀한 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걸 질문 형식으로 제가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은혜의 감격을 식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뇌하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그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에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딱 이 자리에서 두 건의 주례를 했는데요. 이 결혼식 주례를 하다가 보면은 가장 엄숙한 순간이 결혼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그 신랑이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한평생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혼인 서약을 하다가 울먹울먹 하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그렇게 했으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알지요. 아무 소용없는 눈물이라는 세상에 어느 그 신랑이 어느 신부가 결혼 서약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해서 가정이 어려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신랑이 모든 신부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리면서 약속을 하지만 애당초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존재인 게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건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그 사건에서 인간의 그 한계를 저는 너무 여실히 보는데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만나라고 하는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만나를 보고 아마 다 뿅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 5절 6절로 가보시겠습니까? 세 번역이 더 생생합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제가 언젠가 우리 그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그냥 뭐 잡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차예요? 들어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동안 제일 그 좀 그 추억이 남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요. 연차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 테이블 맞은편에 새 교역자가 앉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세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자기가 분당 불교에서 제일 그 추억이 되는 게 첫 예배의 감격이래요. 첫 예배, 그 첫 예배의 감격이 늘 그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님들한테 거의 뭐 100번도 더 들은 이야기예요. 그 첫 예배의 감격, 그리고 초창기 때 예배, 그때 막 실제적으로 그 여성분들이 항의도 하고 또 여성분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목사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려가지고 얼굴 보세요 얼굴, 그러면서 눈이 시큼해져가지고 그렇게 그 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이 번졌대나 뭐.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그냥 화장 고치고 그리고 그 크리넥스를 비치해달라. 이거는 지금 뭐 계속 우리를 너무 고문하는 거다. 막 그리고 그 지난주에 어떤 분 초창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애들도 그렇게 많이 울었대. 그때는 엄마가 우니까 따라 우는지 어쨌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가대의 찬양대의 첫 찬양서부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추억이 됐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때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누구도 크리넥스 비치해달라는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만나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난 여전히 말씀이 너무 뜨겁다 그러면 난 그분을 진짜 존경합니다. 그건 저희의 설교와 상관없는 그분의 어마어마한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린 지 15년째 되는 분이 아직도 나는 예배의 감격을 나는 주체할 수 없다. 매 예배마다 그 눈에 그 마스카란지가 다 번져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되는 일이만 매주일 일어난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하나님 곧 불러 가실 거예요. 그 정도 내공이면 됐다. 이제 성화 끝났다. 들어와라. 그거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익숙해지면은 식상하는 거거든요. 제가 매 여름마다 그 설교를 내려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목사님들 설교 들려드리고 나 자신도 식상을 하니까 계속 몸부림을 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디모데 전서 하면은요, 바울 사역 거의 그 후반부에 쓴 막바지에 쓴 편지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1장에서부터 서두에서부터 그 바울의 감동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도 안 식어서 하나도. 내가 얼마나 포악했는데, 얼마나 내가 자격을 잃어버린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은혜로 나를 주님이 거두어 주셨는가. 넘치도록 풍성한 이 사랑, 이 은혜, 이 감격. 여러분, 이거 우리 안간힘을 써서 회복해야 돼요. 왜 회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그 남유다 아사왕이라고 있는데요, 역대하 14장에서 막 하나님께 엄청 은혜를 받고 감격을 경험합니다. 구스왕 세라가 군사 100만을 거느리고 침략해 오는데요, 그 당시 이 아사왕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그 침공해 온 그 구스왕 세라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이 큰일 났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거든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있을 수 없는 결과를 주신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거는 뭐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시니까요, 막 그 감격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가지고요, 바로 그 다음 장 15장에 보면은 아사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충고하는 거 그대로 다 수용하고 막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뜨거운 삶을 살아요. 이게 14장 건너 15장의 모습이고요, 딱 한 장 건너 16장에 가면 이게 다 식어빠진 아사왕이 나옵니다. 16장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그랬더니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해가지고 곳간에 은금을 아람왕 베나닷에게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도움을 구할 여호와 하나님은 배제하고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인간 실력자에게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냐를 보내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왕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6장 10절을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 학대하였더라. 세상에 14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얘기하니까 다 수용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했던 그게 불과 한 장 앞인데 어떻게 그 다음 16장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옥에 가두고 바른 소리 한다고 그냥 분노하고,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자료 보니까 뭐 많은 분석이 있는데요, 그게 다 부질없는 분석이에요. 그 많은 분석 필요 없고요, 간단해요. 그게 그냥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게 인간인 거예요. 조금 전에도요, 예배 마치고 그 초신자분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지금 투병 중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오신대네요. 금요 기도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저는 한 4, 50년 믿은 분들에게 근래 이런 얘기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안간힘을 써서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사처럼요, 이 아사왕처럼 제가 보니까요, 은혜의 감격이 식은 사람들은 글빗하면 이게 분노가 자꾸 생겨요. 아사가 노하여. 자꾸 이렇게 화가 나는 분 계세요? 그것이 은혜가 식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 어지간하게 뭐 자기를 찝쩍거려도 옛날에 은혜가 막 다 감싸버렸잖아요. 그 뭐 부부싸움이 뭐, 구약의 솔로몬 왕을 봐도 결국 초심을 못 잡은 거, 구약의 사울 왕을 봐도 그 처음에 그 뜨거움을 그 놓쳐버린 거, 심지어는 우리가 존경에 마지 않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의 감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저기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거를 옥상에서 다윗이 봤다. 다윗이 그날 그런 죄 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감격이 식어버리니까 유혹에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세월이 흘러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권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의 감격을 이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바울의 위대함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은혜의 감격을 바울은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던가 그 가슴만 자꾸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걸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살을 좀 뺐잖아요. 좀이 아니고 많이 뺐거든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제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요, 모든 종류의 다이어트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 두 가지네요. 하나는요,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는 거예요. 가려서 먹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활동하는 양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 우린 지금 활동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가 막 창피하게 막 복부 비만 여름 되니까 앞으로 걱정이 바지도 안 맞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단추를 겨울에는 끌고 다녀도 들키질 않는데 여름에는 이 단추를 끌고 다니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또 걱정이에요. 바지가 너무 남아가지고 헐렁헐렁거려가지고요. 제가 그 공부를 좀 했거든요. 활동하는 양보다 음식 적게 먹으면 돼요. 반대로 먹은 만큼 활동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 아침에요, 한 6시, 어떨 때 5시 40분에 교회를 갑니다. 1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가면. 그 길을요, 제가 새벽에 가방 들고 출근하면서 빠르게 걷다가 뛰다가 그 한번 그 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대 아저씨가 지금 출근하면서 확 뛰다가 빠르게 걷다가 또 성도도 종종 만나요. 한 40분씩 아침에 그렇게 뛰어서 사무실 들어가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먹은 것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영적으로 복부 비만인 거 아시죠? 계속 은혜 받겠다고, 은혜 주시옵소서, 목사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여기에만 계속 지금 요, 우리 가슴에다가 이거를 자꾸 보관하다가 보니까
그 감정이라는 거는 감동이라는 건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세야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 목사님 이번 한 주 동안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설교 준비 많이 했겠지? 그래서 또 우리를 뜨겁게 만들겠지? 계속 가슴만 뜨거워지니까 다 폭부 비만이 걸린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바울은 은혜의 감격을 고여두지 않고 사명으로 이거를 계속 사명으로 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크버그라고 그 이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에게 굉장히 그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옷을 딱 한 벌만 입는다는 거예요. 그 회색 티셔츠 딱 한 벌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분이 옷 딱 한 벌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 페이스북 사용자들하고 그 질의응답하는 행사에서 누가 직구전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매일 똑같은 티셔츠만 입습니까? 그 다음 질문도 그 입고 있는 그 티셔츠가 다 한 벌입니까? 여러 벌 같은 색깔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이분의 대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맨날 똑같은 옷 하나만 입고 다니느냐고 티 하나만 입고 다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가능한 한 다른 모든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우리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위한 일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 심리학 가설들은 말합니다. 사소한 의사결정들, 예를 들면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등등에 대한 것들도 피로가 쌓이게 되고 에너지를 소모시킨다고요. 저는 매일 10억 명이 넘는 분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제 에너지를 사소한 개인사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우리들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하는 일을 돕는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일 회색 티셔츠만을 입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글을 받고 진짜 도전받았습니다.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옷 고르는 데조차도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 가지 옷만 입는다는 이 사업하는 이 사람의 그 정신을 저는 목사 아닙니까? 영혼을 숨기는 일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사소하고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했는지를 철저하게 제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무슨 SNS에서 누가 저를 모함하나 또 뭐 오해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그 글을 잘못 쓰면은 그거 내가 친절하게 그거 아니라고 다 달아주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요 자체를 보지를 않아요. 누가 모함을 하건 누가 저를 오해를 하건 그거에 내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제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생활하다가 누가 여러분과 좀 성격이 좀 안 맞아가지고 뭐라고 좀 삐져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세요? 그 누가 여러분 뒤에서 뭐 그냥 여러분 한마디 뭐 욕을 했다 막 거기에 막 온 에너지가 다 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에너지 쓸 데가 지금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에너지를 사명으로 써요. 사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고 줄이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그러고 있는데 지난 어제 참 저 하나님이 놀라워요. 지금 이런 것들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그 교구 목사님이 국내 선교부 담당 목사님이 메일하고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 감동을 찡한 감동을 받은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이웃사랑부 도배팀하고 또 사역반 훈련생분들 한 60여 명이 지방에 이제 어느 교회로 섬기고 온 모양이에요. 그 시골교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비가 오면 침수되고 목사님 집무실은 곰팡이가 썰어있고 벽지는 낡아 얼룩지고 찢겨지고 장판은 오래돼서 냄새가 나고 이런 가슴 아픈 그 시골 교회에 60여 명이 내려가가지고요 포크레인을 가지고 사전 공사 며칠 전에 미리 해놓고 그리고는 어제 방수 공사 배수판 공사 보도 블록 깔고 시멘트 치기 교회 내부 도배 장판 교체 페인트 칠 싱크대와 온수기 기증으로 인한 설치 교회 청소 이런 사역을 펼쳤다는 게 그 부목사가 서준 그대로 내가 읽어드린 거예요.
12시간을 그렇게 노동을 하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그런 일이 자기들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허리를 못 펴겠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메일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 대목이에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한 것은 책임을 맡은 그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힘든 사역이었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라고 하시며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팀장님뿐만 아니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표정 속에서, 그 수고에 따른 감사와 행복이 느껴집니다. 이게 너무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왜 12시간 그거 무슨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시골 교회 가가지고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막 노동을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왜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 감동이 그렇게 자꾸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냐고요? 왜냐고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는 주님이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맛보고 계세요, 이런 거? 그 왜 자꾸 인생이 왜 이렇게 권태스러우세요? 그렇게 다 갖추고 계시면서 쓸데없는 에너지 줄이고 사명을 감대, 사명.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영혼 사랑과 복음 증거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해야 돼요. 16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전한 복음 증거로 인해서 회개한 이방인 신자들을 제사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이거 제사장 역할이다. 뭘 의미합니까? 바울은요, 온통 복음의 열정을 사명에다 갖다 들이부었는데 교회 크게 만드는 것도 그 목표가 아니고 조직 잘 만드는 것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에요. 온통 바울의 목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영혼에 대한 감, 영혼 사랑, 복음 증거. 그 바울의 이 한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던 대가 지불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4절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이걸 어떻게 감수할 수 있었나? 이유를요, 바로 그 다음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바울의 그 열정이 그 모든 고난과 수모와 이걸 다 견뎌내게 만든 거예요. 부끄럽지만 바울의 이 정신은요, 제 목회 28년 동안에 저 역시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더 이상 나는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회의가 온 적도 있고 목회를 진짜 그만두려고 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끝까지 제가 그것을 그만둘 수 없게 만든 원동력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작은 수고를 통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첫사랑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죽은 고목 같은 그 오래 믿은 그 성도들 심령세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이런 일만 가능하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결혼식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 아시지만 제 주례는요 무슨 본문을 쓰든지 내용이 사실은 똑같아요. 본문만 다 다르지 주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오래 그 다니신 분들은
제 주례 설교를 한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 똑같은 주례를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신랑 신부한테 내가 최고의 주례사로 말씀으로 권면을 했으면 이번 주에는 그것보다 좀 약한 글로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가장 좋은 글로 축복하고 싶은 게 하나 있고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결혼 주례 설교의 핵심은요, 교회에 생전 처음 와보는 축하객들,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 20년 만에 교회 문턱을 처음 밟아보는 사람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 이 주례 설교가 그들에게, 야, 이 교회가 이게 좋은데구나, 이게. 모든 관심은 거기에. 우리 성도가 뭐 같은 거 한 100번 들어가지고 좀 지루하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한 일이 많아요. 저한테 눈물의 편지 제가 받은 것만 해도 지금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여러분,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못하는, 또 등록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 제가 알지만요, 부탁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 아쉬운 마음을 여기 우리 지금 드림센터에서 분리개척교회 한 층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세요. 그 양주성 목사 정말 좋은 종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가면은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사명이 있는 그곳을 찾는 거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세 가지 정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의 이 고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가를 경험하며 누리며,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권태감이라는 그런 자리 잡지 못하는 은혜가 주는 사명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뚜렷한 이유인데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정했지만 우리 인생도 뚜렷한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겐 어떤 뚜렷한 삶의 이유가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고 촉구하는데요, 정말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내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이유로 연결시키면 그 페이스북 창치자 그 부자가 똑같은 옷 맨날 같은 옷 한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옷 고르는 것조차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정신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 한두 번 당합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처를 받는 일을 겪을 때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이런 시시한 사람하고 내가 에너지를 내가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난 이 사람을 뛰어넘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아끼고 또 아껴서 정말 가치 있는 사명을 향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 쓰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2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회복된 감격을 가지고 은혜의 감격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면, 이 꿈이 있다면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소망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이거 경험하십니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은 소리 높여 찬송하네 찬송하네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허무함이 밀려드는 사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감격을 누렸음에도 그거 다 빠져나가고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식어 냉랭한 가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도대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온통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에너지를 그 쓰잘데없는 감정 낭비에 속고 있는 인생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이 주옥 같은 바울의 그 놀라운 정신을 가르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은혜의 감격을 저희들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졌던 그 은혜의 감격을 그저 감상적인 것에 머물러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물줄기로 그것을 사용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것 대응하느라고 에너지 다 흘리지 아니하고 그저 내 에너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해내는 일 아버지 이런 가치 있는 사명을 향하여 온 우리의 에너지를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믿는 저희들 내면에 허물한 자리 잡을 수 없고 권태감은 자리 잡을 수 없고 날마다 가슴이 뜨겁고 날마다 가슴이 벅차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느니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